혹시 가족들만 아는 부부의 갈등이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저 연락드렸던 저 채널의 손님 기자입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병신한 것 같아. 결혼한 것 같아. 우리는 호주에서 왕무사 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명문대 의상학과를 나온 이미지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지만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만을 보여줬다는 이미진. 그랬던 딸을 10개월 만에 죽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부모님. 한 달 있으면 돌아온다고. 호주에서 잘 지낸다고. 좀 있으면 볼 수 있다고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만삭인 건가. 왜 부모를 속였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이미진과 함께 어학연수를 떠난 고향 친구가 있었다는 어머니. 네. 얘가 누구예요? 아, 이분이 네. 오시오. 네. 얘랑 같이 간다고 했어요. 돈이 부족해 어학연수를 떠나지 못했다는 김미영. 혹시 김미영은 이미진의 최근 행적에 대해 알고 있을까? 혹시 저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김씨 맞으신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그런 같이 뭐 연락이나 뭐 만난 적은 전혀 없고요. 네. 당연히 호주 어학연수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김미진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좀 놀랐네요. 호주 안 가고 몰래 결혼했다는 얘기도 어머니한테 처음 듣는 얘기야. 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미영도 이미진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2년간 이미진의 출입국 기록도 확인해봤습니다. 외국에 나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미진은 왜 부모님께 호주로 어학연수를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김상호와의 결혼 사실을 숨겨야만 했을까?